멜대의 봉법 또는 편담권이라고도 불리는 이 무술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청나라 건륭제 때 남소림사는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당하고 불탑니다. 무승 홍해는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지만 심하게 다치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서서히 죽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이때 그를 숨겨주고 치료해준 이들이 바로 수초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지극한 간호 덕에 몸을 회복한 승려 홍해는 목숨을 구해준 보답으로 남소림의 봉수를 전수했습니다. 무기는 따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써오던 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내려오는 멜대 봉법의 비급이 이 마을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